여러분 안녕하세요, 홀리입니다. 빛의 저편에서는 딥스톤 무덤이라는 레이드가 나왔으며 거기에서도 꽤 괜찮은 무기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그것들 중에서도 꽤 특별한 유중이라는 적응형 검을 살펴보고 획득 방법과 함께 PvE,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딥스톤 무덤 레이드는 빛의 저편 때 나온 레이드로 빛의 저편을 구매하면 플레이할 수 있고 이 무기도 레이드 드랍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. 딥스톤 무덤의 무기들도 마찬가지로 레이드 무기만의 특성인 재구성, 방향 전환, 재결합 특성 등이 존재하며 나중에 다른 무기에 붙을 수도 있지만 18시즌 기준으로는 여기에만 붙기 때문에 이 레이드의 무기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. 유증은 검이기 때문에 딥스톤 무덤만의 특수한 특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검 자체가 좀 특이한 편인데요. 일단 기존의 적응형 검보다 충격 수치가 10 높으며 이것은 일반 적응형과 소용돌이 프레임보다 대략 9.3%의 데미지가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치명적 무기의 10%보다는 0.7 적긴 하지만 데미지 증가 특성이 없어도 보스에게 사용하기 괜찮으며 네 번째에 회오리 칼날, 치명적 무기, 광폭 등의 데미지 증가 효과가 없지만 그것이 없어도 보스 딜할 때 쓸만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준비 특성으로 천 몇 아리를 강력하게 우겨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특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며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PvE 추천 특성으로는 칼날은 들쭉날쭉한 칼날, 날밑은 검술사의 날밑, 세 번째 특성은 집요한 강타, 네 번째 특성은 준비입니다. 걸작은 충격이며 검은 걸작이 충격밖에 붙지 않습니다. PvE 보스 딜링용 검의 고정적인 특성 조합이며 네번째 특성에 데미지 증가 특성이 없기 때문에 교체 후 짧은 시간 30% 데미지 증가가 있는 준비로 마련했습니다. 저는 암살자의 칼날을 선호하는 편인데 보스 딜용이라면 준비가 훨씬 좋으며 다수의 적과 함께 나오는 보스일 경우에는 포위도 상당히 좋습니다. 세번째 대체할 만한 것은 지칠 줄 모르는 칼날, 유동이 매우 좋으며 네번째는 암살자의 칼날, 포위 등이 상당히 괜찮은 축에 속합니다.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칼날은 들쭉날쭉한 칼날, 날밑은 파열 날밑, 세 번째 특성은 지칠 줄 모르는 칼날, 네 번째 특성은 암살자의 칼날입니다. 걸작은 충격이면 검은 걸작이 충격밖에 붙지 않습니다. 검은 소용돌이 프레임이나 10칼이 붙은 30주년 검을 제외하면 PvP에서는 쓰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하기는 힘들긴 합니다. 세 번째는 요동도 좋고 에너지 전송도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다. 네 번째는 암살자의 칼날이 제일 괜찮고 섬광 카운터도 상대가 샷건맨이 아니라면 사용해 볼만합니다. 다른 검들과는 다른 충격 수치로 인해 보스용으로 쓰기에도 알맞으며 특성 조합으로 잡줄 처리에도 아주 좋은 무기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. 이래저래 괜찮은 검이니 딥스톤 무덤을 클리어하고 얻으셨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영상 여기까지이며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